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야외에서 어떤 거를 잡으러 왔냐면 바로 모기를 잡으러 왔는데요.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피를 빨아먹으면서 뭐 말라리아나 뭐 뎅기열이나 각종 질병들을 옮기는 굉장히 나쁜 해충이잖아요. 근데 그 나쁜 해충인 이 모기를 먹는 모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국립수목원에 한번 찾아왔습니다. 아 벌! 아 벌! 그런데 이 광릉 왕모기 같은 경우에 장구벌레 시절에 일반 순모기 유충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거의 수백 마리를 먹는데요. 그런데 이 광릉 왕모기가 모기이지만서도 성체가 됐을 때는 또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게 아닌 꽃에 붙어있는 꿀을 먹는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이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오늘 그 친구를 제가 찾아가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. 렛츠 기리. 이야, 자 여러분들 지금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 지금 페인트 통이 하나가 있어요. 이런 식으로 그죠? 와 이거 되게 많아. 와 이거 보이세요? 되게 많은데 이런 모기들이 보통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뭐 그냥 뭐 여과기 뭐 없이 그냥 이런데 아무데나 산란을 합니다. 물만 있어도 이렇게 고여있는 물에 산란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우선은 한번 좀 채취 좀 해놓을게요. 왜냐면 여기 안에 광릉 왕모기가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어떻게 잡지? 와, 자 이런데 보시면은 이런데 장구벌레들이 진짜 많아요. 이게 우리들 여러분들 살아가는 이 주위에 이렇게 장구벌레들이 있는 건데 좀 잘 안 보이시죠? 여기요. 여기 꿈틀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게 바로 다 장구벌레거든요. 와 여기만 해도 진짜 수백 마리가 있네. 수백 마리가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마땅히 이렇게 큰 개체들은 없어요. 광릉은 아닌 것 같아요. 광릉이 진짜 사이즈가 크거든요. 와 여러분들 드디어 찾았네요. 이게 진짜 국립수목원에 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주위 산을 돌아다니고 민가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찾은 결과 안 보였었거든요. 근데 대박이에요. 이게 산 안에 이거 뭐 모기 양식장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있지? 모기가 벌써 날아다니기도 하고 여기 장구벌레가 진짜 많아요. 우선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들춰볼게요. 짝짝짝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저게 다 장구벌레입니다. 이런 모기 유충들이 있는 곳에 이제 광릉 왕모기가 이제 산란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뜰채로 다 한번 뜰쳐볼게요.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광릉 왕모기. 야 이거 물 왜 이렇게 꼬매. 이거 뭐야 이거 뭐고. 와 그럼 한번 뜰쳐볼까. 아 모기 많다. 오 뭐야. 야 와우. 와, 한번 넣어볼게요. 왜 이렇게 많아? 야, 이거 거의 모기 양식장. 우와. 와, 이렇게 많으니까 힘들지, 우리가. 아, 여기다가 송사리 넣고 싶다. 와, 근데 여기서 굵직하고 큰 게 있어야 되는데, 우선은 대부분 순모기인 것 같고요. 큰 거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. 뭐, 요번에는 여기 좀 해볼게요. 야 내가 모기를 잡을 줄이야. 야 이거는 내가 이거 다시 풀어줄 수가 없다. 이 해충은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. 이거는 이왕 잡는 거 여기 있는 거 싸그리 잡아 가도록 할게요. 모기 한 여기서 만 마리 잡아 갈 수 있겠다. 근데 참고로 우리 여러분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광릉 왕모기인데 모기인데 이뻐요. 찍으세요 빨리. 아 내 피. 아 빨리 안돼 보내버려요. 나 쫓았어. 야 근데 왜 물리고 있어. 나 쫓으면 되지. 자 그런데 이 광릉 왕모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연구를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왜냐면 우리 사람에게 굉장히 이로우니까요. 겸사겸사 생태나 서식지가 비슷해서 이 순모기나 다른 모기들이 장구벌레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는데 요즘에 개체수가 많이 없대요. 그래서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와 이렇게 진짜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 이 안에 한 마리도 없으면 진짜 찾기 힘든 것 같아요. 많은데 여기 없을까요? 있겠지 뭐. 우선 잡아가겠습니다. 이거 혹시 이거 광릉 왕모기 아니야 이거? 어? 자 드디어 여러분들 제가 복귀했습니다. 와 진짜 오늘 진짜 모기를 진짜 엄청 많이 잡았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짜투리만 해도 진짜 수백 마리 훨씬 넘을 거예요.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와 여기 되게 많아요. 여기 다닥다닥 보여드리자면 와 제가 이 친구들을 수천 마리를 한번 잡으면 그 안에 광릉 왕모기 장구벌레 뭐 한두 마리는 껴있겠지 하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진짜 대량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진짜 단 한 마리도 없는 걸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저기
시체 보이시나요 저기? 순무기? 순무기? 갑니다. 뭐 부채든 제가 이 광릉 막무기랑 우선 잡아서 우리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잡아먹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. 뭐 부채거나 여기 광릉 막무기가 만약에 장구벌레 한 마리 들어가 있었으면 우리 사람의 피를 흡혈하는 이 순무기의 장구벌레를 수백 마리를 잡아먹는데요. 보통 하루에 20에서 30마리 잡아먹고 그 장구벌레의 기간이 15에서 17일 사이니까 거의 수백 마리라고 보여지는데요. 부채거나 그런 광릉 왕목이라는 친구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한국 고유종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쁘기도 하고 식물의 꽃에 있는 꿀만 먹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곤충 중에 하나입니다. 부채꺼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해충인 그냥 순무기로 간주를 하고 이 친구들을 다 처단할 계획입니다. 와, 한번 빨아들였는데 이렇게 빨리네. 오늘 모기 대치 아주 그냥 도움이 돼줄 찬나 안 들어오라는 가물치거든요. 소형 가물치고요. 인도에서 온 친구들인데 지금 거의 성어급으로 자랐어요. 얘네들한테 모기유충 바로 넣어볼게요. 자, 1차 간식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한 수백 마리 우선 살포시. 오 먹는다. 오. 야 진짜 장구벌레 꽃이 폈네요. 친구들이 간식처럼 그냥 슉슉슉 흡입해서 먹네. 갑자기 뿌듯해지기 시작했어. 이 모기를 잡아왔는데 약간 이걸 보니까 약간 속 시원하기도 하고 힐링이 좀 되는 느낌. 오 잘 먹는다. 현재 4마리가 이렇게 맛있게 냠냠 해주고 있습니다. 자 2차로 누구 먹이냐. 바로 두 번째 먹어줄 친구들은 바로 버들보거입니다. 바로 뾰로롱. 우와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갔다. 야 이거 내일 모기 천국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보통 여러분들 아시죠? 송사리나 작은 물고기들 치어들은 자연에서 모기유충을 주로 먹이로 삼으면서 먹습니다. 뭐 생각보다 많이 줘서 좀 남아있긴 하겠지만 이 친구들이 뭐 모기가 되지 않는 이상 뭐 이틀 3일 꼴로 안으로 다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부채꺼나 채집에는 실패를 했지만 우리 여러분들에게 광릉왕목이라는 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버들봉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겸사 모기 퇴치 완료했습니다.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. 세생.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. 큰일 났네 이거 진짜. 이거 여기 먹이 한 달 줄 수 되겠다 이거.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네. 이거 먹이 진짜 계속 줘도 되겠는데?